다급하온지가. 주여! 네, 윤희경에게 가서 똑바로 관리가라. 중방회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조정실 요도를 잡아들인 것을 당장 멈추고 황궁을 장악한 병력을 당장에 물리지 않는다면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라 전하라. 당장에 물러가거라. 준비! 초대장군, 난 황신의 종친거를 무슨 제목으로 날 잡아 가두야 한단 말이오. 내 놈들은 영모로 추포되었다. 황실 종천이든 누구든 한가해자는 이 자리에서 베어버릴 것이다. 끌고 와라! 와! 가! 뭐라? 결령군이 황실 종친들까지 잡아가두고 있단 말이냐? 예, 폐하. 황궁 안이 온통 아수라장이옵니다. 황상의 위경을 너무 몰아붙인 게야.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위위경이 무력으로 짐을 폐위시키겠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폐하, 위경이 다른 마음을 먹었으면 조종신뢰들을 잡아들인 일을 구하러 대전 안에 들진 않았을 것이오니 성녀 거두시옵소서. 재상국 말이 오른도 십사옵니다. 참으로 그러할까? 예. 이번 일은 위위경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책동인 듯 십사옵니다. 평장사가 중방의 뜻을 모아 이번 사태를 종식시킬 것이옵니다. 내 손으로 보위에 옹립한 황상 폐하께 오서 내 뒤통수를 치시다니. 황상 깨워서 이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시었소이다. 대우 폐하께 오서도 이 사람을 토사구팡이 하시려던 일을 크게 후회하시게 될 것이오이다. 어찌 6위의 상장군과 대장군들은 입둥치를 않는 것이냐? 6위의 상장군과 대장군들은 모두 관북대기에 집결해 있습니다. 뭐라? 모두들 관북대기에 모여있다? 예. 상장군 깨워서 조정 신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멈추고 황궁에서 병력들을 철수시키지 않는다면 그 죄를 묻겠다고 하였사옵니다. 뭐가 어찌해? 병장사가 정녕 나와 맞서겠다는 뜻인가? 조대장과 응양군, 영호군, 장군들을 불러들이거라! 준공! 내 이번에야말로 그 늙은 구렁의 몸통을 박살을 낼 것이야! 황장군, 명하신 대로 중방을 따르는 6위의 병력을 집결시켜 놓았소이다. 각위의 상장군과 대장군들은 황궁으로 통하는 길목마다 병력을 배치시켜 놓으시오. 존명 받잡겠사옵니다. 알았습니다. 상장군, 정령 위의경과 일전불사를 하실 작정이시오? 위위경이 비록 황궁을 장악하고 있다고는 하나 제 스스로 도간에 갇힌 꼴이 될 것이오. 게다가 금강야차 이민이가 황도를 비었으니 이번이 위경을 칠 호기가 될 것이오. 허나 위경이 황상폐하의 옥체를
위해라도 한다면은 위비경이 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거리는 하지 못할게. 위비경은 폐주를 시해한 대역부도한 죄를 지었소이다. 이번에야말로 중방이 결의를 놔 반드시 위비경을 척결해야 할 것이오. 전령들이다! 수송하라! 위경께 보고할 것이니 황공안을 철저히 방비하라! 준비하라! 뭐라? 유기의 군사들이 황궁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였다! 예, 수천의 병력이 황궁을 포위하고 있어옵니다. 위경, 소정에게 결사대 500만 내어주시온다면 소장이 포위망을 뚫고 관북댁을 들이쳐서 평장사를 추포하겠사옵니다. 아니야. 우선은 황궁을 물살 틈 없이 방비를 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야. 각 장군들은 병력을 지휘하여 황궁 밖에 포진을 하여 저들의 진격을 방어하라. 전장! 저들이 황궁으로 진격한다면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우리가 황상 폐하를 보위하고 있는 한 경거망동하지는 못할 것이. 하오나 언제까지 황궁 안에 갇혀 있어서는 없는 노릇이 아니옵니까? 비장군이 황도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 예? 이 장군의 저들의 배후를 칠 때 내용을 한다면은 순식간에 저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 것이. 이 장군, 황명을 받은 군사를 격파하였으니 점차 어찌해야 하오이까? 잘못되었다가니 이 장군이 반역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을 것이오. 정녕, 저들이 황상패의 명을 받고 우리를 추포하러 온 것인지를 확인한 연후에 대처를 세우도록 하소. 이 장군, 황장군을 데려왔사옵니다. 들어가. 이 장군, 내 어찌 황명을 받은 대장군들을 저으로 간주하는 것이냐? 내 청령 반역을 꾀하려는 것이냐? 반역이라니! 당치도 않소이다. 두 분 대장군께서 먼저 선공을 가했기 우리 소장들은 방어를 한 것뿐이오이다. 뭐야? 어허, 박사는 진대장군, 정녕 황상폐하께 오시오.